인천 지역 일간지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김포를 비롯한 경기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인천이 메가 서울 논의로 어떤 여파를 받을지 진단했습니다. 인천이 일자리와 주거 등 경제적 영향력만 보유했어도 이 메가 서울 논의는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서울과 인천의 존재감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 김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난주 서울로 출퇴근한 시민은 41.2%에 달했지만 인천으로 출근한 시민은 8.3%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메가서울 논의에 대해서 인천 정치권도 관망하긴 어렵다는 말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어서 경인일보입니다.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뒤 원점으로 돌아간 제2경인선이 사업 방식을 두고 갈림길에 놓였다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신한은행이 최근 제2경인선 사업 의향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가 이 제안을 인정할 경우 제2경인선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자는 수익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요구하는 노선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일보입니다.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일대에 불법 건축물이 26년째 방치되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인도와 도로까지 점령한 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환경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불법 건축물과 붙어있는 토지주와 건축주 등은 불법 건축물이 도로를 막고 있어서 재산권 피해를 호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 상인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한 상인은 23년 전 권리금을 주고 샀고 또 불법 등의 얘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자칫 그냥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입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TF를 구성했지만 관련 단체와 교류를 비롯한 대외 활동이 미미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약 17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인천시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